네, 안녕하십니까. 중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스티븐 리 체포 관련해서 중앙지검에 수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론스타 사건을 고발해왔고, 검찰도 2005년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해서 스티븐 리, 앨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을 범죄인 인도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티븐 리만 체포됐습니다. 물론 지난 17년간 미국이 스티븐 리를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찰이 이 세 사람을 범죄인 인도 요구하지 않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스티븐 리만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한 일이지만은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중앙기관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지난 2004년부터 로스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초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 현재 고문이 와 계십니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기자본 론스타의 이 불법적인 인수, 한국의 관료와 김현정이 결탁한 불법 매각 외환은행 사건, 론스타 사건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04년도에 금융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투기자본을 퇴출하고 또 이 땅의 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금융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감시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IMF 회원이기 위해 경제기를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국가 공기업과 특히 국책 은행들을 해외 투기자본에 혈값에 매각하고 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우리나라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해외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중은행들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생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부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주범이 바로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서 장악된 은행들에서 의해 장악 자행되고 있는 금융 수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선한 금융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약탈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스티븐 리 체포를 넘어서서 그 근본 원인이 된 투기자본 론스타 관련자들 그리고 국내의 관료들 기민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말하지만 이 본질을 외면하고서는 금융수탈의 원인을 외면하고서는 론스타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민생 문제 해결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